수술 두달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죠? 오늘도 탄다. 자전거. 꾸준히 계속 타고 있는 유산소예요. 요즘은 자전거 타는 시간이 점점 늘어서 40분 정도 타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운동센터도 등록했어요. 주 2에서 3회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1시간씩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켜주시고 그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장시간 앉아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운동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어요. 이게 일주일에 3회 가는 날이랑 2회 가는 날이 또 몸이 급격히 다르더라고요. 확실히 3번 정도 했을 때 좀 무릎에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무릎이 괜찮아지면서 아, 무릎이 좀 낫고 있나? 더 좋아지고 있나?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무릎 주변에 근육이 더 많이 붙으면서 가동 범위가 더 많이 늘었다, 동작이 어렵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. 안녕. 요즘 이제 여행 전에 걷기 일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걷고 걷고 또 걷는 연습. 괜찮아. 괜찮아. 이제 시작일 뿐이야. 처음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아, 너무 힘들어. 이거 어떻게 해.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 몸이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는 게 사람 몸이더라고요. 거봐요. 된다니까요. 기존에는 바닥, 평평한 바닥에서 운동을 진행했었고요. 이제는 조금 단계를 높여서 두께감이 있는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무릎이 버틸려고 흔들리다 보니 무릎 주변에 조금 더 강하게 힘이 들어가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집에서 꼭 얼음찜질 해줬습니다. 계속되는 반복 학습. 아, 정말 우등생인 것 같아 나. 이렇게 수술 두 달 후가 지나고 이제는 수술 세 달째로 넘어갑니다. 드디어 수술을 한 날로부터 세 달이 지났습니다. 수술 세 달 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운동도 강도 있게 들어갔고요. 사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세 달이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받쳐주려고 운동량도 더 많이 늘리고 다양한 운동들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습니다. 고고고고! Good job! Very good! 여행 중 호텔 수영장에서 1일 1수영도 실천했고요. 바다 수영할 기회도 생겨서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 수영하고 나서는 무릎이 아프거나 힘들었거나 한 일은 없었어요. 오늘은 이제 수술한 지 세 달하고 조금 더 지났거든요. 그래서 조깅? 러닝을 이제 오늘 진짜 해보려고 처음으로 이제 강변에 나왔어요. 재활 선생님도 이제 좀 숙제로 뛰어보세요. 주말에 괜찮은지 한번 상태 보고 오세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
오늘은 이제 진짜 큰 맘 먹고 뛰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 운동화도 신었지. 짜잔. 짜잔. 자, 이제 큰맘 먹고 내려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뛰어보겠습니다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난 할 수 있어. 나는 뛸 수 있어. 일단 뭐 무리하진 않을 거고 뛸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뛰어보고 오겠습니다.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첫 시작이니까 천천히 출발을 해봅시다. 이런 느낌, 이런 속도로 수술 후 첫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 주는 일정 중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잘 마치고 왔습니다. 오늘도 뛰러감. 제 자전거를 조금 세게 한 40분 정도 타서 그런지 조금 무릎이 뛰니까 아파가지고 한 3km 못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내 무릎 아프지 마. 혹시 다음날 무릎이 부을까봐 바로 얼음찜질 직행. 이제 조깅도 가능하고 약간의 점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틈나는 시간에 줄넘기도 해보았습니다. 많이는 아니지만 뭐 계속 하다보면 좋아지겠죠? 또다시 레벨 업! 이제는 수술 4달이 지났고요. 이 비슷한 동작들을 밸런스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고 있습니다. 아주 그냥 지진난듯 사정없이 흔들리는 내 다리. 필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가지고 계단을 몇 층으로 오는 거야 대체? 오늘도 여전히 나의 재활 시간은 흐른다. 오늘도 화이팅!